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또 국정과제인 한전공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한전이 이 공대 설립 시기를 늦추고 또 규모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중간 용역 결과가 담긴 4장짜리 문건입니다. 한전 주주의 반발, 지역 대학의 반대, 7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 등 한전 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면이 집중 부각돼 있습니다. 특히 한전 공대의 설립 연도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설립인 2022년보다 늦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룰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는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뭐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규모는 당초 거론된 수준의 3분의 1인 40만 제곱미터로 하고 위치는 용역에서 결정이 어려우니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만약에 섣부르게 설치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시간도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전남과 광주 간의 유치 경쟁이. 반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 제정,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 등은 크게 강조됐습니다. 한전은 한전공대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도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예견되는 리스크 요인인데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 하는 내용 그렇게 있습니다. 한전공대에 적극적이었던 전임 사장이 물러난 뒤 한전 내부 분위기가 바뀌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